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시작이 산뜻하네요. 아, 그러게요. 아, 네. 또 이렇게 또 RMC랑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네. 그때 잘 지내셨어요?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네, 약간 저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. 아, 오케이. 정이 안 되긴 네. 하는데 네. 제가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도 뵙고 이제 그제도 뵌 걸 봤을 때 네.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요즘 또 행보가 좋으신데. 네. 네. 그쵸. 또 아미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죠? 아, 그럼요. 아, 뭐 항상 기다리고 있죠, 사실. 네, 그 분이야 뭐. 저도 같이 기다리고 있고. 네. 네. 그럼 바로 인터뷰. 오케이, 좋습니다. 멤버가 인터뷰해 주는 거 이거 사상 최초 아닌가? 아, 또 제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처음인데. 네. 네, 좀 미숙하지만 잘 부탁드리고. 잘 하셨어요? 어떻게 전 타인 거는? 사실 이제 잘 처리했어요? 워낙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고요. 누구였어요? 있어요. 좀 맞네라고. 아, 정국이. 맞네, 맞네. 아, 석진이. 사실 이제 애석하긴 하네요, 좀. 네, 애석하긴 네. 하죠. 자, 그러면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업에 관한 얘기를 또 주로 할 거고요. 아유, 좋네요. 또 우리 작업할 때 이제 원래 잡혀 있었던 이제 일정이나 투어 같은 게 취소되면서 일곱 명이 또 다들 힘들고 그랬었는데. 아유. 말해 뭐해.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B라는 앨범이 나왔었는데 또 기분이 어떠셨는지 작업하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그때가 이제 희미해져 가고는 있어요. 벌써 이제 벌써 또 한 4개월, 5개월 또 이렇게 작업했던 기간들이 그죠. 아니 그 사실 그걸 이제 작업한 기간이 그쵸 그 정도 됐나? 아니 더 된 것 같은데 더 됐구나. 더 됐어요. 일찍 시작했으니까 한 5개월부터 했거든요. 다이너마이트 하고 나서 거의 바로 했으니까 반년이 넘었네요 이미. 네, 반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반년쯤 됐죠, 대충.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절벽 끝에서 이제 약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때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?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 나오고 뭐 잘 되긴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그건 활동이니까. 근데 이제 B를 작업할 때는 약간 뭔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느낌. 그리고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참 그러니까 할 말은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되게 그렇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예, 작업을 사실 했었죠. 다들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이제 뭐 어떤 감정을 여기에 담아야 되나. 그렇죠. 그걸로 일단 우리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었으니까 좀 다들 힘든데 이제 이걸 그렇다고 뭐 아 힘들어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. 또 그렇죠. 또 저희는 이제 뭔가 어떻게 이걸 잘 마법처럼 연금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. 그렇죠. 그래서 이거 아름답게 만들든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든 어떻게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떡하지? 약간 좀 그런 이제 고민이 참 많았었죠.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텔레파시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냈었잖아요. 사실 그랬었죠 그때. 사실 그게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. 언젠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사실은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. 되게 신선했는데. 약간, 아 그랬나? 네. 근데 이제 뭔가 뭐 보면 종종 그런 그 소재가 가끔 등장할 때 있잖아요. 영화라든지 만화에. 근데 이제 그렇지만 약간 뭔가 우리가 하면 또 다른 텔레파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는 라이프 고즈온을 했던 게 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들어간 거기는 하지만 그것밖에는 뭐랄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가장 이제 유일하게 남은 말이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죠. 남은 말이었고 약간 주문 같은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작업실 앞에서 그 거의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. 저희 회사에 거기에서 이제 방빈님 와갖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해요. 라이프 고즈온 어떠냐? 그러면서 이제 그런 쳤던 적이 있어요. 아니면 뭐 캐리온 이런 거 어떠냐?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좋은 거 같다. 그리고 이제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이제 곡이 이제 제 투팍의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되게 좋은 거 같다. 네,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냈던 곡이 이제 온이잖아요. 근데 그 온 라이프 고즈온 이렇게 연결되는 거 같고 되게 좋은 거 같다. 하긴 그런 기억이 근데, 나요. 네. 근데 너무 너무 좋았고. 이제 또 형의 의견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또 가사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앨범에 항상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또 RMC가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또 이번 앨범에 좀 특별하게 좀 잘 써졌던 뭐 가사가 있었는가? 이번에 되게 잘 써졌던 제가 참여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 랩 빼고
뭐 스테이랑 그 다음에 병 브릿지랑 그 다음에 라이프 고존 그 정도인가? 라이프 고존은 어느 정도? 내 방도 있구나 하신 거예요? 라이프 고존은 이제 전반적이게 다 썼죠. 아, 네. 라이프 고존은 이제 윤경이랑 호비 빼고 다 썼고 아 사실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 제일 잘 나왔어요. 아 그래요? 제일 금방 나왔어요. 네. 그게 왜 그렇지? 이게 내가 안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?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형의 생각들이 그냥 잘 녹을 수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일단 그 공감도 많이 주제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안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항상 저는 딜레마가 저는 작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작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제 레파트 쓸 때 쓸 말이 없어요. 그런 경우가 되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을 이미 다 노래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쓰려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네. 가사가 이제 워낙에 좋으니까 노래 부를 때 너무 집중돼서 이제 이입돼서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. 그래, 항상 좋았던 게 이제 형 가사가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. 제가 되게 네. 특히나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로클락 같은 경우는 거의 울면서 불렀기 때문에 아 지로클락 참 좋은 노래죠. 너무 좋아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 방 예, 이제 제일 잘 나오 제일 이제 편안하게 금방 예, 그거는 정말 여지 없이 스무스하게 갔고 라이프 고존이 제일 오래 걸렸죠. 아무래도 오래 걸린 거는 예, 제일 오래 걸렸고 그건 이제 한 줄 가지고 계속 이제 방피님이랑 이제 그걸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 특히 B 파트 있잖아요. 태영이가 시작하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아 파트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사비는 한 번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 20개 썼어요. 예, 그래서 막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뭐지? 뭐 풀리지 않는 신발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뭐. 근데 지금의 B 파트가 뭔가 심플하면서 제일 감정이 잘 와닿는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. 보면 노래가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째 가는데 분명히 끝이 보이지 않아 같은 것보다 좋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. 뭔가 더 와닿는다든지. 근데 그게 아 이게 B 파트로만 보면 좋은데 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좀 안 간다든지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어질 때도 잘 그림이 나와야 되고 연결도 그 B파트만 봐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 같은 경우는 도전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덕분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 사실 이번에 거.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지민 씨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재밌었어요. 경우인데.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 아니었으면 이제 RMC 아니었으면 도전을 못할 뻔했죠.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하지만 이제 네.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은 경우기도 하죠. 네, 아 진짜 네. 너무 감사하고 아니, 너무 이제 재밌었어요. 네.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가사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던데 이제 멜로디를 써놓고 가사를 쓰는지 아니면 뭔가 전반적인 이제 컨셉을 생각하고 이제 가사를 생각해놓고 멜로디를 쓰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많은 되게 가사랑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많은 그걸 거예요. 숙제, 영원한 숙제. 그러니까 특히 저는 악기를 못 하는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기부터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. 그래서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이제 비트를 만든다고 열심히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어요. 이 악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. 근데 악기 먼저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거 멜로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다르구나? 완전히 달라요. 다 다른데 근데 보통은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것 같아요. 저는 키워드나 그 가사가 먼저 있는 게 보통 곡이 훨씬 잘 나와요. 그런 네. 것 같아요. 저도 해보니까 네. 이제 같이 이제 형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네. 뭔가 같이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. 이게 비트나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이따가 내가 막 흥얼흥얼하면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잖아.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이 비트에 맞는 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가 꼭 필요했다. 가사나 키워드가 있는 곡이 보통 더 잘 나오는 것 같다.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오랫도록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방탄 노래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건 제 앨범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는 앨범이잖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예를 들면 잠시나 이제 병 같은 건 이제 윤경과 그 호비의 아이디어잖아요. 그 그쵸, 출발 그쵸. 자체가. 그래서 그런 방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멜로디나 키워드가 먼저 이제 있는 경우에서 제가 그 상상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만 해서 뼈랑 살만 붙이는 경우
사실 이 작업이 수월하고 재밌긴 해요. 왜냐면 이미 돼 있으니까. 저는 거기다 편하게 이게 훨씬 편하구나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아니면 도예요. 이게 너무너무 이거 뭐 병 이거 되게 신선한데? 말만 좀 이렇게 다채롭게 풀면 되겠다. 그냥 이제 제가 밥숟가락만 살짝 올리는 그럴 때가 뭐 아니면 돈데. 아유, 밥숟가락이라니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올리면 해주시는데 잘 올리면 기가 막히게 밥상이 차려지는 거고,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약간 빙빙 도는 거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?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거는 제가 먼저 올린 게 아니잖아요, 구조를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재밌어요. 제가 보니까 뭔가 RMC도 뭔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이게 상상이 가야 되고, 그렇죠, 공감이 가야 되고. 너무 중요하죠, 그건. 사실. 결정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, 그러니까 게 어떻게 보면 같아요. 약간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, 우리가 노래를 할 때. 그렇죠, 그렇죠. 그 안에서 주인공 그쵸. 역할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못 해봤어도 상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, 내가 역할을 못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?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이나 그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어쨌든 특히 작사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가창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롤에 이입할 수 있게 내 얘기 아니어도 내 얘기인 것처럼 부르게끔 할 수 있는 게 되게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어렵죠. 어려운데 재밌고. 저희는 너무 이제 행복하게 하죠. 저도 이제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너무 잘 쓰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영감을 또 받는지.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.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면 그 이게 모티브라는 게 보면 특히 방탄소년단이 하는 모티브는 막 이사나 좋아요 같이 막 특별한 어떤 뭔가 되게 특이한 한 가지의 그런 토픽이 있는 게 아니면은 보통은 되게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 싶음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닳고 달았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주제잖아요. 그렇죠. 예.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. 그 주제로 그래서 노래를 그, 하시니까 여러 키워드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, 그 감정이.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 만 해도 사실은 Life Goes On이랑 봄날이랑 잠시 같은 건 다 똑같은 그렇죠. 어떤 그리움에 대한 건데 다 다르듯이. 그래서 그 뭐 이제 사실 뭐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하셔서 지민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늘 이제 사실은 좀 열어놓는 편이에요. 레이더를 늘 열어놓고 뭔가 쉽지 않잖아요. 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민 씨가 이제 옛날에 무용을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춤을 굉장히 유려하고 그 뭐 선이 있잖아요, 지민 씨한테도. 저는 저한테 그런 몸은 선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떻다든지 맨날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거를 이제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언어나 아니면 뭔가 풍경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캐치하는 레이더가 어쨌든 조금 자연스럽게 있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.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쌓아둔다든지 제일 좋은 게 이제 간접 경험이죠. 책이나 영화에서 경우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RMC라도 이제 진도가 안 나오거나 늘 그렇죠, 늘 안 될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많죠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. 사실은 그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새기는 말이 있는데 3B라고 있어요, 3B. 3B라는 게 뭐냐면 3B가 뭐예요? 3B가 B 세 개, 그러니까 버스 그 다음에 베스 그 다음에 베드예요. 베드.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랑 욕조랑 예. 침대예요. 침대. 이게 뭐라 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레카 아시죠? 아시죠. 유레카 아시죠? 예. 아시죠.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가려낼지를 생각하다가 욕조에 이제 빠지면서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네. 그래서 어쨌든 이건 되게 고전적인 수법인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민 씨도 그렇고 막 고민을 하잖아요. 네. 멜로디든 가사든 막 고민을 해요. 고민을 하면은 저도 이제 작업실에 맨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조그만한 방 안에서 와 5, 6평짜리 방에서 아무리 싸매봐야 이게 잘 나오다가 막혔을 때 갑자기 이게 나올 리가 만무예요, 사실은. 네, 억지로 잡고 있어봐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생각의 이
그 무협만 하면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아시죠? 약간 넓게 펼쳐놓는 그 마교의 그 기술인데 그 여기까지는 철... 또 모르는데 천라지망이라고? 제가 다양하게 또 만화를 아무튼 생각 않나? 생각의 그물을 이제 쭉 생각의 그물을 쭉 펼쳐놓잖아요. 네. 뭐 이러면 어떨까? 저러면 어떨까?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작업실에 이제 틀어박혀 있으면 그 천라지망이 안 도, 다시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럴 때 3B를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장소가 3B래라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침대, 머리맡 대부분의 사람들이?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옛날부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침대, 머리맡 그 다음에 목욕할 때 베스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 탔을 때? 버스 탔을 때 그냥 창밖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천라지망을 펼쳐놨다가 내가 잠깐 뇌가 쉬는 동안에 그게 갑자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정리가 되면서 뭔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. 뜬금없이 펼쳐놨다가 네. 그게 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막 했다가 아 씨름하다가 안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자다가 침대 머리맡에서 생각날 때도 아마 있을걸요. 지민 씨는? 글쎄 저는 이제 또 썰을 하나 풀자면은 네. 이제 아름 씨께서 이제 한번 걸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 좋죠. 걷는 거 너무 좋죠. 그 버스예요. 버스 신사동에서 압구정 로데오까지 2시간을 걸었어요. 근데 다리만 너무 아픈 경우였거든요. 사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생각 없이 걸었어요. 그래서 RMC를 원망하면서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아 좋긴 좋았는데 갔는데 제가 이제 걷는다고 이제 택시 비용도 안 들고 간 거예요. 아 돌아올 돌아올 때도 또 2시간을 걸어온 아, 사실 뭐 그런 뭐... 기억이 있네요. 저는 그거는 사실 저 원망하기에는 이제 사실 본인이 약간 좀 어리석은 경우긴 한데 아니 저는 이제 무언가를 느낄 줄 알고 그래도 뭐 이제 걸었는데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할 때는 그냥 한번 뭔가 이렇게 찬물을 부어주는 게 좋더라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아, 근데 매번 걸리는 건 네. 아니에요 사실 펼쳐서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제 타이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. 이제 라이코전이라는 곡이 있잖아요. 네. 이제 수정을 정말 많이 하고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수정을 정말 많이 하고 아, 그랬었는데 타이틀이니까 늘 그렇죠 사실 이제 믹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. 이제 믹스 할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이제 사실 저나 이제 지민 씨나 사실 요 부분에서 뭔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 윤경밖에 없잖아요. 그쵸. 뭐, 예, 뭐. 이제 작곡가를 하시던 분이니까. 그렇죠. 주파수가 어떻고 뭐 이제 뭐 어떻게 어디 공간이 비고 이제 이런 어떤 되게 전문적인 사실 저는 전문적인 걸 뭘 알겠어요. 몰라요. 모르는데 아예 모르죠. 예, 이제 예, 하죠 이제. 사실 이번에도 라이프 고선도 수정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. 많았죠. 저희도 예, 얘기도 많았고 저 좀 편하게 들리고 싶다. 근데 어떤 근데 이제 약간 매끄러움. 그렇죠.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팝 시장이나 이런 되게 라디오 플레이에서 나올 때 이게 곡이 소위 말해서 칼이 있어야 되니까 좀 날카롭게 들리는 그렇죠.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회사는 약간 어떤 라디오 플레이로서의 그런 어떤 되게 좀 딱 들어오는 그런 걸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곡은 조금 이렇게 이게 확 들어오진 않아도 좀 길게 좀 오래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우긴 건데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이렇게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얘기랑 저의 얘기랑 이제 도합을 해가지고 좀 중간 버전으로 나온 게 지금의 이제 라이프 고전이죠 사실 이제 또 유일하게 또 의견이 다 같이 맞았던 경우여가지고 그렇죠 사실 회사랑 또 네. 얘기를 많이 뭐 했었죠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.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믹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그 이 곡을 들었을 때 제 그 각자의 의도랑 이제 그게 잘 맞게 나왔냐 뭐 이런 게 제일 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전문적인 사실 그건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 또한 네.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앨범 작업을 또 멤버들이랑 하게 될 테고 네, 네. 또 개인적인 무언가를 또 보여주실 텐데 뭔가 하고 싶은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 씨랑 하고 싶다든지 아 좋죠. 지민 씨랑도 하고 싶죠. 씨랑도 해야 사실 되고. 뭐 예정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나 없긴 하네요. 사실 그게 이제 약간 제 천라지망이 D 말고 우린 D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천라지망이 아직 제 수중으로 다시 안 들어온 경우긴 한데 네. 뭐 네,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. 아 얼마든지 저는 지민 씨랑도 너무 하고 싶고 진영이랑도 못해서 그 두 분과 이제 뭔가를 하고 이제 제 30대를 맞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맞아요. 가기 전에 왜냐면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. 네, 꼭 같이 네. 해보고 좀, 싶고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미숙하더라도 지금 그때 있는 게 네, 미숙할 것 같고
철이 좀 더 없을 때. 그죠. 진짜로. 나중에는 이제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. 그렇죠. 그리고 뭐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있고 아마 2월에도 그런 걸 좀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좀 계속 해볼 것 같아요. 약간 장르 정도만 알려주시면. 장르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오랜 시간 걸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당시에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아서 만드는 약간 일기장 같은 것 같더라고요. 곡들이라는 게. 그래서 저는 이제 모노라는 걸 냈고 거기서 되게 한때 한참 이제 뭐 어떤 제 열등감이나 어두운 여러 가지를 쏟아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턴에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은 약간 이런 거예요. 저도 제가 면허는 없지만 그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니까 막 그 빌려 요즘 공유차 이런 것도 많잖아요. 많죠. 예, 차 탈 때 음악 들을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옛날엔 잘 몰랐어요, 사실. 옛날에는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듣고 버스 탈 때 듣고 뭐 출근할 때 듣고 우리 음악 만들고 춤출 때 듣고 그다음에 정말 듣고 싶을 때 듣고 이랬는데 그냥 드라이브 할 때 왜 사람들이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고 이렇게 가느냐 그랬을 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, 그게. 아, 이게 딱 가사가 막 들리지 않아도 막 거기에 뭔가 녹아서 맞아요. 어떤 거창한 뭔가가 없어도 너무너무 사람한테 좋은 그 순간을 주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제가 찾아낸 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친구랑 갈 때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네. 약간 우리 뮤비 찍잖아요. 차 타고 가면 네. 이제 딱 차에 앉아가지고 이거 안 해요? 그거 이제 사실 늘 하죠. 늘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. 버스에서 찍은 뮤비만 여태 한 5천회 정도 될 거예요. 제가 또 네. RMC 얘기 듣고 돌아오면서 뮤비를 많이 찍었었죠. 아, 학교에서 퇴근할 때 뭔가 예전에. 이제 옛날 이제 발라드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약간 노트북 이런 거 찍고 있고 이미 영화 그쵸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거 찍고 있고 그쵸. 그리고 우텐클랜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바로 그쵸. 이제 내 앞에 UFC 선수가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기분으로 이제 막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찍는데 막 카드 막 이렇게 찍고 막 내리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새록 가네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사람들 이어폰 요즘 꽂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선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꽂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그 발걸음걸이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은지가 보여요 대충 네, 그게 참 재밌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였고요 아, 저 오늘 이제 네. 인터뷰가 사실 끝났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네, 끝났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네.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배우죠 네.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러면 찜케이지? 네. 에? 뭐야? 유키즈 따라해보세요 찜케이지 아 퀴즈가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아 오케이 뭐 그럼 하나 내드려요? 아니야. 이 곡은 이제 학교 시리즈 방탄소년단 곡 중 이제 대표곡인데 아. 이제 학교 시리즈의 이제 첫 이제 발디딤을 했던 곡인데 이 곡은 무엇일까요? 아 혹시 학교 눈물인가요? 아 눈물 들이면서 눈물 들이는군요 이거 하나 뽑으시면 될 것 아,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얼굴에 던지면 되나요? 네 아무튼, 네, 아무튼 네,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민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정말 이 가사를 쓸 때도 되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좀 보고 뭔가 오늘도 저는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더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복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 같네요 그러니까. 좋은 행복 부탁드립니다 네. 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